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시며 행복하고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꿈 깨라, 꿈 깨. 어느 날, 가난한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아픈 허리를 툭툭 친 농부는 이마에 흥건한 땀을 닦고 하늘을 쳐다보았지요. 바다처럼 푸른 하늘에서는 흰 구름 한 점이 동동동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혼잣말을 했어요. 아이고, 하느님, 저는 언제 이 가난에서 벗어날까요? 그 많은 돈은 어디에 다 모여 있을까요? 하느님, 저는 언제 돈을 벌어서 아내와 아이들이 편하게 먹고 입게 해줄 수 있을까요? 네? 하지만 하늘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럼 그렇지. 하느님께서 나 같은 가난한 농부에게 무슨 대답을 하시겠소? 아이고. 농부는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가슴을 쿵쿵 쳤습니다. 어느새 해는 서산마루에 걸렸어요. 그리고 하늘에는 간빛 물감이 쫙 퍼졌습니다. 농부가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지요. 여보, 수고 많으셨지요. 어서 씻고 저녁 드세요. 농부와 아이들은 아내가 만들어준 맛있는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아이들은 금방 꿈나라로 뛰어갔고, 농부의 아내는 그런 아이들을 보고 싱긋 웃고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 사이에 농부도 꿈나라로 성큼성큼 뛰어갔지요. 농부의 꿈나라에는 하늘나라가 펼쳐졌습니다. 농부는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죽지도 않은 네가 어찌하여 내 앞에 애구로 앉아 있느냐? 여쭐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게 뭐지? 농부가 하느님에게 물었어요. 하느님, 이 세상에서 1만 년의 시간이 하느님께는 얼만큼이나 되나요? 1분 좀 되지? 세상에 1만 년이 하느님께는 단 1분이라고요? 그래, 그렇다니까. 하느님은 깜짝 놀란 농부에게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그럼 하느님, 한국 돈으로 1억 원은 하느님께 얼마나 되나요? 한국 돈으로 1원쯤? 1억 원이 1원이라고요? 그래, 그렇다니까. 하느님은 깜짝 놀란 농부에게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그러자 농부의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하느님, 자비로우신 하느님, 가난한 이 농부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무슨 은혜를 달란 말이냐? 농부는 싱긋 웃고는 받고 싶은 은혜를 청했습니다. 네, 하느님, 불쌍한 저에게 1원만 주세요. 네? 싱긋 웃은 하느님이 대답했습니다. 좋다. 네가 원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정말입니까, 하느님? 그렇다니까. 고맙습니다, 하느님. 정말 고맙습니다. 기쁨에 가득 찬 농부는 이 말을 바닥에 쿵쿵 박으면서도 아픈 줄 몰랐습니다. 바로 그때 하느님이 말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조건이란 게 무엇인가요? 1분만 기다리거라. 아이고. 그 소리에 농부는 뒤로 벌러덩 나자빠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에 잠이 깬 아내가 벌떡 일어났어요. 침대에서 떨어진 농부는 방바닥에 앉아 아픈 뒷머리를 쓱쓱 비비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잠자리가 요란한 걸 보니까 어제 밭일이 무척 힘들었나 봐요.
농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거렸답니다. 강림은 어쩌다 저승사자가 되었을까? 옛날 동경국이라는 나라에 버무랑이 살았지요. 나라는 평화로웠지만 버무랑의 마음속에는 큰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버무랑은 아들이 아홉이나 있었지요. 그런데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을 한꺼번에 잃었지요. 나라 안에서 내놓으라 하는 의원 모두가 나섰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셋이 또 죽었지요. 이번에는 일곱째와 여덟째, 막내 아홉째 아들이었어요. 모두 같은 병에 걸렸지요. 아홉이던 아들이 셋만 남게 되자 버무랑은 늘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남은 아들 셋은 무럭무럭 자랐지요. 셋이 차례로 12살, 11살, 10살이 되니 궁궐안이 좁은 듯 사방으로 뛰어다녔어요. 어느 날 아들 셋이 궁궐 뒷문 가까이에서 노대었지요. 은은한 향기가 바람을 타고 아이들 코끝을 톡톡 건드렸어요. 셋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모두 뒷문 밖으로 뛰어나갔지요. 뒷문 밖에는 커다란 연못 가득 연꽃이 피어 있었어요. 셋은 연못가 너른 바위 위를 오르락 내리락 거리며 놀고 있었지요. 어디서 왔는지 늙은 스님이 안쓰러운 얼굴로 삼형제를 바라보았어요. 스님은 누덕누덕 기운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스님, 왜 저희를 보고 혀를 차십니까? 아들 하나가 바위 아래로 내려왔어요. 보아하니 귀한 자손들 갔소이더만 앞으로 3년을 넘기지 못할 것 같아 안타까워 그럽니다. 스님은 삼형제를 향해 고개를 살짝 숙이고는 가던 길을 가버렸지요. 아들 셋은 울면서 궁궐로 뛰어갔어요. 아버지, 어떤 스님이 저희가 3년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며. 첫째 아들이 더듬더듬 말하자 버무랑과 왕비 얼굴이 금세 잿빛으로 변했지요. 버무랑은 애써 정신을 가다듬고 첫째 아들에게 스님의 차림새를 물었어요. 그리고는 말을 잘 타는 병사에게 스님을 찾아오라고 시켰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 말을 탄 병사가 스님을 데리고 왔어요. 스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우리 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소? 버무랑이 다급하게 물었지요. 임금님께서는 원래 아홉 왕자님을 두셨지요. 그중 여섯 왕자님이 죽었고요. 죽은 왕자님들 발바닥에 붉은 반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버무랑은 스님의 말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아들 여섯이 죽은 것은 모두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발바닥에 붉은 반점을 본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 반점은 나쁜 기운을 불러오는 동티입니다. 그것 때문에 왕자님들이 죽은 것이지요. 제가 보기에 나머지 세 왕자님 발에도 반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버무랑은 퍼뜩 버선을 벗기고 아이들 발바닥을 보았지요. 이럴 수가, 이보시오 스님. 저것이 어째서 우리 아이들 발에 생긴단 말이오. 고칠 길은 없겠소? 버무랑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모두 태어날 때부터 가져온 것입니다. 고칠 방법 또한 죽어야. 스님은 차마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사람이 죽는 길을 안다면 사는 길도 알 것 아니오? 우리 아이들 좀 제발 살려주시오. 버무랑이 스님의 소매자락을 부여잡았지요. 지금 바로 왕자님들을
궁궐에서 내보내 3년간 세상을 떠돌게 하십시오. 장사를 시키시면 더 좋고요. 무거운 걸 지고 발이 부르트도록 다니다 보면 벗겨져 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찌 내보낸다 말입니까? 여기서 발이 아프도록 뛰어다니면 안 되겠습니까? 스님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광양 땅에 사는 과양생이 부부를 조심해야 합니다. 명심 또 명심하십시오. 스님은 단단히 이르고 궁궐을 떠났어요. 버무랑은 곧바로 신하에게 장사짐을 꾸리겠지요. 첫째 아들에게는 음물장사를 하도록 음물짐을, 둘째 아들은 공단짐을, 막내에게는 유기짐을 지어주었지요. 버무랑은 잠시 주저할 새도 없이 세 아들을 궁궐 밖으로 내보냈어요. 삼형제는 등에 진 짐을 이기지 못해 비척비척거리며 길을 나서야 했지요. 형님들, 이제 우리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낮에는 해를 따라가고 밤이면 달을 보고 자다 보면 3년이 금방 갈 것이다. 막내를 토닥이는 첫째 아들의 눈에도 눈물이 매달리긴 마찬가지였지요. 셋은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며 힘들고 어려운 날을 하루하루 버텼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정신을 차리고 스님이 조심하라고 한 광양 땅에는 절대로 가지 않았어요. 그럭저럭 세월이 흘러 삼형제가 손꼽아 기다리던 3년이 다가왔지요. 세상을 떠돌던 삼형제는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로 향했어요. 마음이 급한 나머지 지름길로 빨리 간다고 간 것이 그만 광양 땅으로 들어가고 말았지요. 얘들아, 발걸음이 왜 이리 무겁지? 첫째 아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맞아, 누가 뒤에서 잡아당기는 것 같아. 한 걸음 앞으로 가면 두 걸음 뒤로 가. 둘째 아들도 고개를 갸우뚱거렸지요. 형님들 배고파 죽겠어. 이제 이것들 필요 없으니 이거 주고 밥 좀 얻어먹읍시다. 막내 아들은 등짐을 내려놓고 털썩 주저앉았지요. 삼형제가 주위를 둘러보니 멀리 기와집 한 채가 보였어요. 삼형제는 다리를 끌며 기와집 앞으로 갔지요. 지나가는 길손이온데 밥 한 술 나누어 주십시오. 잠시 후 대문이 빼꼼 열리더니 보름달 같은 얼굴에 초승달 같은 눈웃음을 지으며 각시가 나왔지요. 각시는 삼형제를 슬쩍 훑어보았어요. 죄송해서 어찌합니까? 오늘따라 남은 밥이 이것뿐입니다. 각시가 밥 세 숟가락이 든 바가지와 물 한 그릇을 내밀었어요. 셋은 밥을 물에 말아 한 숟가락씩 먹었지요. 그것도 음식이라고 먹고 나니 기운이 조금 났어요. 남의 음식을 공짜로 먹으면 목에 걸리는 법이다. 음물 하나를 밥값으로 주자. 첫째 아들이 음물을 꺼내 각시에게 주었어요. 음물을 본 각시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이걸 받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우리 집에 귀한 차가 있으니 한 잔씩 드시고 가세요. 어서 안으로 들어갑시다. 각시가 문 옆에 있는 방으로 셋을 들였어요. 각시는 찻상을 차려왔지요. 마음 좋은 도련님들아, 식기 전에 드시오. 아참, 이 가루를 타서 마시면 한 잔에 하루 피로가 풀리고 두 잔에 한 달 피로가 싹 풀린답니다. 석 잔이면 3년 피로가 다 풀리지요. 각시는 하얀 가루를 찻잔에 넣고 숟가락으로 휘휘 저었어요. 셋은 재빨리 마셨지요. 그런데 찻잔을 내려놓기도 전에 모두 풀썩 쓰러지지 뭐예요. 저 귀한 재물은 이제 다 내 것이다. 각시 얼굴이
눈이 쭉 찢어지며 여우처럼 변했어요. 각시가 남편을 불렀지요. 부부는 튼튼한 동아줄로 셋을 꽁꽁 묶었어요. 남편이 어깨에 둘을 짊어지고 각시가 남은 하나를 둘러매고 뒤천당 연하못으로 갔지요. 부부는 삼형제 몸에 큰 돌을 매달고 연못에다 빠뜨렸어요. 이 부부가 바로 스님이 조심하라고 했던 과양생이 부부예요. 며칠 지난 뒤 과양각시가 대바구니에 빨래를 담고 뒤천당 연하못으로 갔지요.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보러 간 것이지요. 그런데 연못무리에 예쁜 꽃이 세 송이나 피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초록빛 연잎이 과양각시에게 손짓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나를 위해서 온 꽃이 거들랑 내 앞으로 서오렴. 과양각시가 빨래방망이로 연못물을 잘락잘락 저었지요. 꽃이 과양각시 앞으로 다가왔어요. 과양각시는 꽃을 오도독 오도독 꺾어지고 집으로 갔지요. 붉은 꽃은 대문에 꽂고 노란 꽃은 사이문에, 푸른 꽃은 뒷문에다 꽂았지요. 꽃은 과양각시가 문을 드나들 때마다 머리채를 잡아당겼어요. 이 꽃, 저 꽃이 곱기는 하다만 하는 짓이 나빠서 안 되겠어. 과양각시는 꽃 세 송이를 휙휙 잡아채더니 손바닥에 놓고 복복 비벼버렸지요. 그리고는 청동화로 숯불에 툭툭 털어 넣었어요. 꽃은 얼음산에 구름 녹듯 바스스 타버리고 말았지요. 그날 저녁 과양각시가 밥을 하고 있는데 옆집 청태 할망이 불을 빌리러 왔어요. 과양각시는 고갯짓으로 청동화로를 가리켰지요. 아니, 화로에 불을 넣고 고운 구슬이 오글오글 나오니 이게 웬일이야? 청태 할망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내 구슬이야, 만지지 마. 과양각시는 번개같이 달려들어 청동화로에서 구슬을 꺼냈지요. 과양각시가 구슬을 손바닥에 놓고 둥글둥글 굴리는데 무지갯빛이 반짝였지요. 과양각시는 혀로 구슬을 한번 훑어보았지요. 뭐가 이렇게 달콤해? 과양각시는 구슬을 입에 넣고 도글도글 굴렸어요. 갑자기 자르르 구슬이 녹아 과양각시 목구멍으로 넘어가 버리지 뭐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과양각시는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 아기를 낳으니 아들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셋이나 되었지요. 자식이 없던 과양생이와 과양각시는 입이 한방만해졌어요. 부부는 자식을 위해 나쁜 마음은 모두 버리고 앞으로는 착하게 살기로 마음먹었지요. 과양생이는 모아둔 재산으로 삼형제를 잘 먹이고 잘 가르쳤어요. 셋은 어찌나 똑똑한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 정도였지요. 삼형제가 15살이 되자 과양생이는 셋을 도읍으로 보내 과거 시험을 치르게 했지요. 나란히 1등, 2등, 3등을 차지했어요. 삼형제가 화려하게 단장하고 과양생이 집으로 돌아오던 날이었어요. 삼형제가 대문 안으로 들어와 과양생이 부부에게 큰 절을 올렸지요. 셋은 땅바닥에 손을 대고 엎드렸지만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과양생이가 깜짝 놀라 셋을 살펴보았지요. 큰아들은 눈동자가 벌써 저승 쪽으로 돌아갔고 둘째는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어요. 막내는 손톱 발톱에 검은 피가 서 있었지요. 이게 무슨 일인가? 세상에 이런 법도 있는가? 과양각시가 아무리 통곡을 해도
죽어버린 자식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과양각 씨는 생각다 못해 광양 땅 원님을 찾아갔지요. 내 아들 삼형제가 한날 한시에 나고 한날 한시에 시험에 뽑히고 한날 한시에 죽어버리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대로는 못 살겠으니 어찌 된 일인지 까닭을 밝혀주십시오. 원님이라고 사람 죽은 까닭을 알 턱이 없지요. 과양각 씨는 매일같이 찾아와 원님을 닥달했어요. 뿐만 아니라 온 마을에 원님 욕까지 하고 다녔지요. 세상에 우리 원님 같은 분이 어디 있을까? 매일 놀기만 하고 백성이 죽는지 사는지 신경도 안 쓴다니까. 이 말을 전해 들은 원님은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언제나 성실하고 현명한 원님으로 소문이 나 있던 차에 이런 일이 생기니 부끄럽기도 했지요. 원님은 머리를 싸매고 밤낮으로 궁리를 했어요. 그러다 뭔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지요. 맞다, 강림이 있구나. 강림은 호랑이도 맨손으로 잡을 정도로 무술이 뛰어나. 그뿐이야. 지난번엔 저승에도 갔다 왔다고 했어. 원님 얼굴이 다시 밝아졌어요. 강림을 저승으로 보내 염라대왕을 불러오는 거야. 그런데 무슨 구실로 강림을 저승으로 보내지? 원님은 다시 골똘히 생각에 잠겼지요. 강림은 술을 좋아해. 늦게까지 술 마시는 일이 많다고 했어. 원님은 새벽이 되자마자 부하에게 빨리 관가에 모이라고 연락했지요. 강림은 술에 취해 잠을 자다 아침에야 겨우 일어났어요. 강림이 헐레벌떡 관청으로 들어서니 원님이 큰 칼을 꺼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감히 술을 마시고 나란 일을 소홀히 하다니. 원님의 불호령이 떨어졌지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강림이 원님 앞에 납작 엎드렸지요. 네가 살 길은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을 잡아오는 것뿐이다. 산 사람이 어찌 저승을 간답니까? 저는 못 갑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지난번 산적두목을 잡아올 때 네가 저승까지 따라가 잡아왔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조금 부풀려서 말했던. 네가 거짓말로 나를 놀렸던 것이었더냐? 당장 목숨을 내놓든지 아니면 저승에 다녀오너라. 원님이 불같이 화를 내며 큰 칼을 앞으로 내밀었어요. 강림은 하는 수 없이 염라대왕을 잡아오겠다고 했지요. 당장 살고 봐야지 어쩌겠어요. 그러게 허풍만 떨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말이에요. 강림은 눈앞이 깜깜했어요. 염라대왕은커녕 저승이라는 데를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몰랐으니 걱정이 될 수밖에요. 집으로 돌아온 강림은 자리를 펴고 드러누웠지요. 좋아하는 술도 마시지 않고 끙끙 앓기만 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유나 알아봅시다. 보다 못한 부인이 강림 앞에 바싹 다가앉았어요. 강림은 부인에게조차 입을 뗄 수 없어 머뭇거리고 있었지요. 지난밤 꿈에 우리 집 조왕 할머니와 문전 할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닷새 안에 당신을 저승으로 보내라고 하시면서 바늘 한 쌈을 주셨어요. 강림이 부인의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났지요. 그제야 염라대왕을 잡으러 가야 하는 일을 말했어요. 그 일은 제게 맡겨두시고 밥이나 잘 드세요. 부인이 강림에게 밥상을 차려주었어요. 강림이 기운을 차리자 부인은 햅쌀을 곱게 빻아 찌었지요. 그 가루를 채로 쳐서 떡시루를 얹혔어요. 첫 층은 문전시루, 둘째 층은 조왕시루,
셋째 층은 강림이 먹을 시루 이렇게 세 층이나 앉혔어요. 떡이 다 되자 각 씨는 옷을 깨끗이 갈아입고 정성을 다해 빌고 또 빌었지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낭군님 저승길 무사히 다녀오길 비나이다. 밤이 깊어 각 씨가 깜빡 잠든 사이 꿈속에 또다시 문전신 조왕신이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포승주를 하나 주며 때가 됐으니 빨리 강림을 저승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부인은 꿈에서 깨자마자 강림을 재촉했지요. 강림은 단정하게 옷을 입고 포승줄을 허리에 메었어요. 포승줄은 염라대왕을 잡는 것이고 이 바늘은 당신이 필요할 때 무엇으로든 변해서 도와줄 것입니다. 부인이 바늘 한 쌈을 강림의 저고리 앞섭에 넣었어요. 원님이 저승길 증표는 주었습니까? 이걸 주었소. 강림이 흰 종이에 검은 글씨로 쓴 증표를 내보였지요. 저승으로 가는 증표가 어찌 이렇습니까? 저승 증표는 붉은 종이에 흰 글씨라는 것도 모르십니까? 급한 마음에 부인이 뛰어가 원님에게 새 증표를 받아왔어요. 부인은 강림의 손에 증표를 지어주고 허리에 시루떡 한 짐을 감아 주었지요. 길 가다가 낯선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거든 대접하세요. 어른에게 예의 바르게 대하고요. 어서 떠나십시오. 강림이 허이허이 길을 나섰지요. 강림은 서쪽 땅을 바라보고 터벅터벅 걸었어요. 가도 가도 황량한 들판만 보였지요. 길을 잃고 한참 헤매고 있는데 멀리 지팡이를 짚고 길을 가는 꼬부랑 할머니가 보였어요. 강림이 훌쩍 뛰어 한다름에 할머니한테 향했지만 이상하게 할머니를 따라잡을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한나절을 뒤쫓다 보니 문득 부인이 한 말이 생각났지요. 낯선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거든 공손히 대하라 했지. 강림은 뛰던 걸음을 멈추고 온 매무새를 단정히 했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저 앞 정자나무 아래에 앉아 쉬고 있지 뭐예요. 강림이 할머니 앞으로 다가가 넙죽 절을 올렸어요. 이런 데서 어른을 뵈니 반가워서요. 이것 좀 드셔보세요. 강림이 보따리를 풀어 시루떡 하나를 꺼내드렸어요. 할머니는 강림이 내민 것은 본체 만체하고 품속에서 떡을 꺼냈지요. 할머니 떡이 제 떡과 모양도 같고 냄새까지. 강림이가 할머니 떡을 먹어보니 맛까지 똑같이 뭐예요? 나는 너희 집 조왕 할머니다. 네가 하는 짓이 한심스럽지만 네 각시가 지극정성이라 너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게야. 저쪽으로 쭉 가다 보면 77 갈림길이 나올 게야. 그 중에 저승 가는 길이 있으니 알아서 잘 찾아가. 할머니는 왔던 길로 다시 가버렸어요. 강림은 할머니가 알려준 길을 찾아갔지요. 얼마 가지 않아 정말 77 갈림길이 나타났어요. 강림은 어느 길로 들어서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지요. 웬 할아버지가 어느 길에서 불쑥 나왔지요. 염라대왕을 잡으러 저승 가는 강림입니다. 이 많은 길 중 어느 길이 저승으로 가는 길인지 알려주십시오. 강림이 할아버지한테 절을 공손히 올렸어요. 그리고 먹어. 난 배가 고파서 뭘 좀 먹어야겠어. 강림이 얼른 시루떡을 꺼내 할아버지 앞에 내밀었지요. 할아버지는 강림의 떡을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것을 꺼냈어요. 할아버지 떡도 강림이 것과 똑같았지요. 나는 너의 집 문전 할아버지야. 저기 저 끝 개미 왼쪽 뿔 조각만하게 난 길이 저승길이야.
할아버지는 떡을 먹으면서 손가락으로 앞을 가리켰지요. 저런 길을 제가 어떻게 지나간단 말입니까? 강림은 길을 보고 울상이 되었어요. 뭐든 네가 하기 나름이야. 길이 좁으면 닦으면서 가든가. 할아버지는 긴 수염을 한번 쓰다듬더니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지요. 길이 좁은 것도 문제였지만 온통 산딸기 가시덤불에 돌투성이었어요. 그래 맞아. 부인이 넣어준 바늘이 있잖아. 무엇으로든 변한다고 했어. 강림이 저고리 앞섭에 손을 넣어 바늘 하나를 꺼냈지요. 바늘이 금세 기다란 칼로 변하는 거예요. 강림은 칼로 가시덤불을 툭툭 베어냈지요. 강림이 다시 바늘 하나를 꺼냈어요. 이번에는 엄청나게 큰 새몽둥이가 되었지요. 강림은 새몽둥이로 돌을 톡톡 깨뜨리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지요. 길이 끝나는 즈음에 길나장이가 길을 고치다가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길나장이니까 길을 잘 알겠지? 그냥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줄 것이고. 옳지. 강림은 길나장이가 눈뜨면 보일 곳에 떡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길나장이가 깨기를 숨어서 기다렸지요. 잠시 후 길나장이가 눈을 반쯤 뜨고 떡을 보았어요. 길나장이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허겁지겁 떡을 먹어치우지 뭐예요. 사실 일을 하느라 배가 무척 고팠거든요. 내 떡을 먹었으니 저승 가는 길을 알려주시오. 강림이 길나장이 앞으로 나와 소리쳤어요. 함부로 길을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떡은 먹어버렸고 어쩌나. 강림은 눈초리를 매섭게 하고 길나장이를 쏘아보았지요. 어쩔 수 없군. 저 앞 새 길로 가면 행기못이 나올 것이오. 그 물 한가운데로 뛰어들면 알 수 있을게요. 길나장이가 말을 마치자 강림은 샛길로 향했지요. 한참을 걷다 보니 눈앞에 커다란 연못이 보였어요. 연못가에 웬 사람들이 앉아있다가 강림이 다가가니 자기도 저승에 데려다 달라고 매달렸지요. 저승으로 못 들어간 떠돌이 훌륭들이었어요. 아, 떡 냄새다. 배고파요. 떡 좀 주세요. 어떤 훌령이 말하자 강림은 얼른 보자기를 풀어 시루떡을 꺼내놓았어요. 굶주린 훌령이 모두 떡에 달려든 사이 강림은 눈을 질끈 감고 연못 가운데로 뛰어들었지요. 물이 정말 깊었어요. 숨이 막혀올 때쯤 갑자기 눈앞이 확 트이면서 커다란 문이 나타났지요. 그게 바로 염라대왕의 염라궁으로 향하는 연추문이었어요. 강림이 문을 두드렸지만 누구 하나 나와보지 않는 거예요. 강림은 문 앞에 드러누워 드르렁 드르렁 잠을 잤지요. 덜커덩 문이 덜컥 열리는 소리에 강림이 잠을 깼어요. 열린 문으로 다섯 가마를 앞세운 화려한 행차가 쏟아져 나왔지요. 자세히 살펴보니 염라대왕의 행차가 분명했어요. 강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길 한가운데로 나섰지요. 염라대왕은 길을 멈추고 내 말을 들으시오. 나와 함께 이승으로 가야겠소. 강림이 쩌렁쩌렁 고함을 질렀지요. 누가 겁도 없이 나한테 덤벼든단 말이냐. 여봐라, 저 자를 잡아라. 염라대왕 목소리는 천둥이 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강림은 가슴에서 바늘 하나를 꺼내 염라대왕을 호위하는 군사를 향해 던졌지요. 군사들을 막아라. 바늘은 수천 수만 개의 화살이 되어 군사들에게 날아갔어요. 그 사이 강림은 포승줄을 꺼내 번개같이 염라대왕의 팔을 묶었지요. 너의 부탁을 들어줄 테니 줄을 풀어보아라. 염라대왕이 부리부리한 눈으로 강림을 보았어요.
강림은 주춤주춤 염라대왕을 묶었던 포승줄을 풀었지요. 오늘은 내가 일이 있어 안 되겠다. 내일 광양 땅 동원마당에 내려설 테니 먼저 가서 기다려라. 그럼 증표나 하나 써주십시오. 그냥은 못 갑니다. 강림이 대꾸했어요. 염라대왕이 강림의 등에다 저승글을 커다랗게 써주었지요. 그래도 강림이 떠나지 않고 계속 꾸물거렸어요. 내가 올 때는 어찌어찌 왔으나 가는 길을 모르니 인간 세상으로 가는 길 좀 알려주십시오. 강림이 쭈뼛쭈뼛 말하니 염라대왕이 신하에게 떡과 백강아지를 준비시켰어요. 떡을 조금씩 떼어 백강아지에게 던져주면 길을 안내할 것이다. 염라대왕은 말을 마치자마자 바람처럼 사라져버렸지요. 강림이 백강아지 앞에 떡을 던져주니 졸랑졸랑 길을 앞섰어요. 떡을 던지며 가다 보니 눈앞에 행기못이 보였지요. 강림이 얼른 뛰어들지 못하고 주춤거리고 있으니 백강아지가 강림의 목을 물고 행기못으로 들어가지 뭐예요. 강림은 눈앞이 흐려지더니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강림이 정신을 차려보니 행기못 밖 이승 땅에 누워있는 거예요. 강림은 제가 살던 마을로 향했지요. 걷고 또 걷다 보니 어둑어둑 날이 저물었어요. 강림이 어둠 속을 무작정 헤치고 나아가는데 멀리 불빛이 깜빡거렸지요. 불빛을 따라가보니 부인이 촛불 하나에 물 한 그릇을 떠놓고 빌고 있었어요. 여보, 내가 돌아왔소. 강림이 불쑥 나타나자 부인은 화들짝 놀랐지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오늘이 떠난 지 3년 되는 날이에요. 강림은 부인의 말이 참 이상했지요. 겨우 사흘 동안 저승에 다녀왔을 뿐이었거든요. 강림이 방으로 들어가 윗옷을 벗으니 남은 바늘 몇 개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바늘귀가 다 싸갔네. 저승에서 하루가 인간 세상에서는 1년이라니. 그러고 보니 부인도 많이 늙었구려. 강림은 부인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지나가던 마을 사람이 강림의 말소리를 들었지요. 강림이 저승에 갔다고 하던데 돌아왔나 봐. 그러게. 염라대왕은 데리고 왔나? 마을 사람의 입을 타고 원인귀에도 소식이 들어갔지요. 당장 강림을 잡아오너라. 원님은 지난 3년 동안 하루가 멀다 하고 과양각시한테 시달렸어요. 강림이 한마디 말도 없이 집에 와 있었다니 화가 날 수밖에요. 염라대왕을 잡아와라 했거늘 어째서 혼자인가? 원님이 강림에게 쏘아붙였어요. 염라대왕이 곧 행차할 테니 놀라지나 마십시오. 그걸 너 어떻게 믿으란 말이냐? 염라대왕이 적어준 저승 글입니다. 강림은 윗옷을 벗고 원님에게 등을 보여주었지요. 그래. 그럼 기다려보면 알 일이네. 사실 원님은 저승 글을 몰랐지요. 원님 체면에 모른다고 할 수 없어서 그냥 슬쩍 넘어간 거지요. 하루 종일 기다려도 염라대왕은 오지 않았어요. 저승의 하루는 인간 세상의 1년과 같다고 했잖아요. 강림이 그새 깜빡했던 거예요. 강림이 정신을 차리고 저승과 인간 세상의 시간이 다르다는 걸 말했지요. 원님은 강림의 말을 곧이듣지 않았어요. 또 나를 속이려 하는구나. 여봐라, 강림을 옥에 가두어라. 원님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명령했지요. 강림은 꼼짝없이 갇히고 말았어요.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흘러내리듯 1년이 지나갔지요. 농부들이 오후 새참을 먹을 무렵이었어요. 맑던 하늘에
갑자기 뭉게구름이 떠오더니 동원 마당에 무지개가 서 있었지요. 무지개를 타고 염라대왕이 수천 군사를 거느리고 벼락이 치듯 들이닥쳤어요. 염라대왕은 피처럼 붉은 옷을 입고 한 손에는 금부채를, 다른 손에는 방망이를 들고 있었어요. 원님은 얼른 옥에 갇힌 강림을 꺼내와 염라대왕에게 인사를 했지요. 그대가 어찌 나를 불렀소? 과상갱이 아들 삼형제가 죽은 이유를 여쭙고자 대왕님을 정했습니다. 담벼락을 넘는 염라대왕의 목소리와 달리 원님은 조근조근 말했지요. 당장 과양생이 부부를 불러오시오. 병사가 과양생이 부부를 데리고 왔지요. 삼형제를 어디다 묻었는지 말해보아라. 염라대왕이 눈을 부라리고 과양생이 부부를 보았어요. 과양생이는 발발 떨면서 아무 말도 못했지요. 하지만 과양각시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 옆 밭에다 묻었습니다. 염라대왕은 과양생이 부부를 앞세우고 뒤를 따라갔지요. 아이들 묻은 곳을 파보거라. 과양생이 부부가 정신없이 땅을 파보았지만 시체는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이곳이 맞느냐? 염라대왕이 불을 내뿜을 듯 소리치며 방망이로 땅을 탁탁탁 내리쳤어요. 이상한 일이군. 시체는 없고 관 속에 까는 칠성판만 보이다니. 염라대왕은 들고 있던 금부채로 바람을 살살 일으켰어요. 칠성판이 깃털처럼 날아 뒤천당 연화못으로 갔지요. 모두 칠성판을 따라갔어요. 염라대왕이 금부채로 다시 바람을 일으키니 연못물이 바싹 말랐지요. 먼지가 폴폴 나는 연못 한가운데 버무랑 삼형제의 죽은 몸이 또렷이 나타나지 뭐예요. 염라대왕이 방망이로 톡톡 두드리자 삼형제가 눈을 부스스 뜨고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이 아이들이 너희 삼형제냐? 염라대왕이 과양생이 부부에게 물었어요. 과양생이 부부가 삼형제를 힐끗 보았지요. 하나는 입이 크고 또 하나는 눈이 크고 나머지 하나는 코가 납작했지요. 언뜻 보아도 옥돌같이 생긴 자기 아들은 아니었어요. 과양생이 부부가 주춤거리는 사이 염라대왕이 삼형제에게 눈길을 돌렸지요. 이 사람이 너희 부모냐? 부모가 아니라 우리를 죽인 원수입니다. 삼형제가 눈물을 흘리며 염라대왕에게 과양각시가 한 짓을 일러 바쳤지요. 원수는 내가 갚아줄 테니 너희는 어서 부모님을 찾아가거라. 오래도록 기다리고 계신다. 염라대왕은 과양생이 부부의 팔다리를 모두 묶었지요. 그러다가 갑자기 피를 빨아먹는 곤충으로 변했어요. 이를 해결한 염라대왕이 원님에게 말했지요. 강림을 나에게 주시오. 용감하고 똑똑하니 저승의 자사로 쓰면 좋겠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강림은 저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원님이 펄쩍 뛰었지요. 그럼 육신과 영혼 반씩 나누기로 합시다. 육신을 갖겠소, 영혼을 갖겠소. 그럼 저는 육신을 갖지요. 원님은 아무 생각 없이 얼른 대답했지요. 염라대왕은 곧바로 강림의 몸에서 영혼을 빼내어 저승으로 데리고 가버렸지요. 염라대왕이 사라지자 원님은 다정한 목소리로 강림을 불렀어요. 어디 저승 다녀온 이야기나 들어보세. 강림은 말은커녕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지요. 화가 난 원님이 부하를 시켜 강림의 무릎을 꿇리니 나무토막처럼 푹 쓰러졌어요.
이미 영혼이 빠져나간 빈 껍질이었으니 당연한 거지요. 저승으로 돌아온 염라대왕은 강림을 저승사자 대장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해보기로 했지요. 저승사자들의 골칫거리 동방삭을 잡아오너라. 3000년이나 살아서 모르는 게 없으니 잡아오기가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뛰는 놈이 나는 놈이지요. 강림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강림은 검은 숯 한가마를 지고 동방삭이 나타난다고 하는 곳을 찾아갔어요. 강림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냇가에 퍼질러 앉아 검은 숯을 슥슥 씹고 있었지요. 지금 뭐 하는 게요? 검은 숯을 100일 동안 씻으면 하얀 숯이 되어 세상에 보기 드문 약이 된답니다. 사람들은 강림을 보고 고개를 살살 저었지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던 거예요. 어느 날 백발 노인 하나가 다가와 강림에게 말을 걸었지요. 강림은 똑같이 대답했어요. 노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림이 득달같이 달려들었어요. 강림은 동방삭을 포승줄로 꽁꽁 묶어 저승으로 데리고 갔지요. 이때부터 강림은 저승뿐만 아니라 인간 세상까지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산신령 호랑이. 옛날 충청북도 음성 구울에는 차령 산맥에 줄기가 뻗은 산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주막집이 하나 있었어요. 주막집은 산골의 길목에서 술이나 밥을 팔고 나그네를 묵게 하는 집입니다. 이 주막집을 꾸려가는 것은 젊은 부부였는데 주인의 아내는 아이를 가져서 배가 불러오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주막집 주인은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일찍 일어났습니다. 슬슬 청소를 시작해볼까? 주인은 빗자루를 들고 나와 앞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어느새 구슬 같은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어흠 하는 헛기침 소리와 함께 방에서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그곳에서 묵고 있던 나그네였지요. 주인은 나그네의 차림새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손님, 괴나리 벗짐은 왜 짊어지셨습니까? 혼자서 고개를 넘으시려고요? 그렇소. 나는 갈 길이 바쁘니 지금 떠나야겠소. 나그네는 말을 마치자마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안 됩니다. 갑자기 주인이 나그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혼자서 가시면 큰일 납니다. 사람이 좀 모이거든 그때 떠나십시오. 사람이 좀 모이거든 떠나라니. 주인장 말대로 내가 벌써 사흘이나 기다리지 않았소. 하지만 그 사이 사람은커녕 개미 한 마리 오지 않았는데 날더러 얼마나 더 기다리는 거요? 그래도 기다리셔야 합니다. 열흘이 되든 한 달이 되든 사람들이 다 모일 때까지. 한 달씩이나 주막집에 처박혀 있으라고. 나그네는 어이가 없다는 듯 주인을 쳐다보았습니다. 허허, 이 사람 못 쓰겠네. 밥 한 그릇 더 팔겠다고 손님을 주막에 묶어도.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당신 속셈을 모를 줄 알아? 찾아오는 손님이 아무도 없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나를 붙잡아 두려는 것 아니오? 장사를 하려면 양심적으로 해야지. 나그네의 말에 주인은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합니다. 제가 아무리 장사가 안 된다고 해도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손님이 걱정되어 기다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혼자 고개를 넘다가는 호랑이 밥이 될게 뻔하거든요. 주막집 앞에는
큰 고개가 있었는데 고개에는 산신령이라 불리는 무서운 호랑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이 고개를 넘을 수 없었지요. 반드시 무리를 지어 넘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꼭 60명이 모여야 아무 탈이 없었습니다. 60명이 안 되거나 한 명이라도 더 많으면 모두 호랑이 밥이 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나그네가 말했습니다. 어쨌든 나는 가야겠소. 당신 말만 믿고 무작정 기다리다가 여비가 떨어져 굶어 죽는 건 싫으니까. 나그네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고개를 올라갔어요. 주인과 아내는 혀를 끌끌 차며 멀어져 가는 나그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딱한 양반이로군. 제 발로 호랑이의 입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으니. 잠시 후 주인의 아내가 밥상을 차려들고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아침 식사하세요. 아내는 밥상을 텐마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주인은 밥상 앞에 앉아 수저를 들었어요. 주인이 식사를 마치고 숭늉을 마실 때였습니다. 멀리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주인은 숭늉 그릇을 손에 쥔 채 중얼거렸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않더니 기어이 호랑이에게 당하고 말았군. 그러게 말이에요. 아까운 목숨 하나가 또 호랑이 밥이 되었네요. 가엾게도. 아내는 안타까운 눈길로 고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는 언제까지 여기서 살아야 하나요? 앞으로 아기도 낳아 길러야 하는데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오늘이라도 당장 호랑이가 고개에서 내려올 것만 같아서. 걱정하지 말아요. 이제까지 아무 일이 없었는데 설마 무슨 일이 있으려고. 마음을 편안히 가져요. 주인은 불안에 떠는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주인이 밥상을 물리고 나서 담배 한 대를 태우고 있을 때였어요.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들리더니 장꾼들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주인은 텐마루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어서 오십시오. 고개 넘어 장을 보러 가시는군요. 장꾼은 장에 모여서 물건을 팔고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장군들은 짐을 주막집 마당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는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고개를 넘어야 하는데 혹시 여기서 기다리는 사람은 없소? 한 사람 있었지요. 하지만 아침에 혼자 고개를 넘다가 그만. 저런 호랑이 밥이 되어버렸군. 조금만 더 기다렸다 우리와 함께 고개를 넘었더라면 그런 변을 당하지 않았을 것을. 장군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군들은 마당에 가마니를 깔고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끝낸 뒤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장군이 주인을 불러 물었습니다. 이 정도 사람들이면 고개를 넘을 수 있을 것 같소? 모두 몇 명인데요? 전부 58명이요. 어림없어요. 60명이 될 때까진 기다리셔야지요. 그런가? 장군들은 주막집에 앉아 다른 장군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한나절이 지나도 더 이상 사람이 모이지 않았어요. 마침내 나이 많은 장군이 자리를 털고 일어섰습니다. 보름장에 가려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소. 이제 그만 출발합시다. 나이 많은 장군의 말에 사람들은 전부 짐을 지고 일어났습니다. 이때 주인이 말했어요. 안 됩니다. 60명에서 두 사람이 모자란데 어디를 가려고 하십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시지요. 두 사람 가지고 뭘 그러시오. 우리는 한가하게 기다릴 형편이 못되니 그냥 떠나겠소. 절대로 안 됩니다. 60명을 못 채우고 떠나면 전부 호랑이에게 잡아먹혀요. 60명보다 한두 사람 더 많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제 말대로 하십시오. 주인은 길을 막으며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나이 많은 장꾼이 난감해하며 입을 쩝쩝 다셨습니다. 거참, 갈 길이 바쁜데 그렇다고 어디 가서 두 사람을 더 불러올 수도 없고. 나이 많은 장꾼은 이렇게 중얼거리다가 갑자기 얼굴빛이 환해졌습니다. 좋은 생각이 떠오른 것입니다. 주인장,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소? 주인장하고 아주머니가 우리와 함께 떠나는 거요. 그러면 60명이 채워질 것 아니오? 글쎄요. 그럼 주막을 비워놓아야 하는데. 주인은 계속 망설이며 머뭇거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하루 이틀 장사를 못해서 손해보는 것은 우리가 재워드리겠소. 그러니 우리를 도와주시오. 나이 많은 장군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주인은 승낙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주막집 주인 내외는 장군들과 함께 길을 떠났지요. 주인은 아이를 가져 몸이 무거운 아내를 부축하며 천천히 고개를 올라갔습니다. 일행이 고갯마루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아, 호랑이다! 장군들은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집채만한 호랑이가 길 한가운데 떡 버티고 서 있었어요. 호랑이는 장군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매서운 두 눈에서는 불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장군들은 몸이 얼어붙은 듯 꼼짝달싹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막집 주인이 호랑이 앞으로 성큼 다가섰습니다. 워이, 워이, 물러거라. 주인은 손을 휘둘러 호랑이를 쫓는 시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씩 호랑이에게 다가갔지요. 그러나 호랑이는 미동도 하지 않고 태연히 서서 천천히 다가오는 주인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호랑이가 어흥하면서 갑자기 공중으로 뛰어올라 주인의 몸을 덮쳤습니다. 으악! 주인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어요. 그리고 곧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장군들은 끔찍한 장면을 보고 기겁을 하며 땅바닥에 주저앉아 호랑이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습니다. 산신령님,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너희 엄을 부시고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한편에서는 주막집 아내가 숨진 남편을 부둥켜 안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당신이 무슨 죄가 있다고? 주막집 아내는 목이 쉬어라 울부짖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멀찍이 떨어져 있는 호랑이를 무섭게 노려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주막집 아내는 벌떡 일어섰어요. 머리는 풀어 헤쳐졌고 옷에는 남편의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놈, 내 남편을 살려내! 주막집 아내는 벼락같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맨발로 호랑이에게 다가갔지요. 호랑이는 주막집 아내를 보고 겁을 먹었습니다. 자신을 무서워하기는커녕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사람은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막집 아내가 다가가자 호랑이는 슬금슬금 뒤로 물러섰어요. 큰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후들후들 떨고 있었습니다.
이놈, 도망치지 말아라. 어서 내 남편을 살려내라니까. 호랑이는 계속 뒷걸음질 치다가 낭떠러지가 있는 곳까지 가게 되었지요. 주막집 아내가 끝까지 쫓아오자 호랑이는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이놈, 거기 섞어라. 나까지 잡아먹어봐라. 주막집 아내는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호랑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호랑이는 뒤로 주춤하고 물러섰지요. 그러다가 호랑이는 비명을 지르며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장군들은 주막집 아내를 찾아 낭떠러지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러나 주막집 아내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장군들은 주막집 주인과 아내의 시체를 거두어 양지 바른 언덕에 묻어주었어요. 장군 일행이 호환을 당한 것은 곡에 올라간 사람이 모두 61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막집 아내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던 아기를 헤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부터 사람들은 이 고개를 예순 고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호랑이가 죽고 나서부터 이 고개에서는 호랑이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없어졌다고 합니다.